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 3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 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4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참여와 또 소통도 해주시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자세한 시황 분석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요. 막바지의 공략주까지 한 시간 동안 또 알찬 내용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스탁은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하나하나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닥터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잠시 후에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QR코드도 여기 보이시는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요.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참여코드 3258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또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매매 비법 영상들 오늘도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 QR코드 또는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화요일의 닥터스탁 시즌 3 또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 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먼저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위주로 또 두드러지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출발을 했지만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고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코스닥은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코스닥은 900선이 무너졌습니다. 89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코스피도 오늘 2536선에서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상승을 했던 종목들도 장중에 밀렸던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상승세가 오랜만에 반가웠던 섹터 게임주들이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11월 달에 지스타가 열릴 예정인데 이 라인업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릴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요. 특히 최근에 넷마블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이번 달 말에 출시했던 신작의 초기 흑행 성적이 굉장히 좋다는 소식 이어지면서 넷마블이 14% 강세 보였고요. 위메이드 그룹주들도 일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또 로봇이나 AI주들은 굉장히 또 하락을 했었던 모습이었는데 먼저 오늘 시장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 막판에 좀 더 흘러버리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상당히 좀 아쉬운 장세가 좀 이어졌는데요. 사실 미국 증시가 테슬라에 의해서만 좀 상승을 해준 모습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좀 반영을 해주지 못했다라는 점이 다소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흐름들이 좀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최근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뭐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하방으로 좀 계속적으로 좀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밀려내리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다 보니까 장 초반부터 상승 개수는 많다 하더라도 지수는 좀 강하게 반등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AI나 로봇주들이 좀 받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로봇주들도 사실 이번 주 초까지만 좀 상승을 해주고 이제는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좀 제한된 모습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시총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들 섹터 중에서 좀 강한 섹터는 거의 뭐 부재한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중국 증시나 뭐 일본 증시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뭐 많이 밀려내는 모습들은 아니고요. 오히려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한국 증시만 밀렸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거는 좀 대외적인 변수보다는 최근에 좀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들이 하락을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대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코스닥이 심리적인 지지선이 살짝 이탈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빠르게 900선을 회복을 해주느냐 말해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조금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지난 7월 달에 좀 하락세와는 다르게 좀 업종 순환매가 잘 나타나 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최근 또 바이오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게임주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또 다른 섹터별의 순환매들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요. 하지만 지수 상승 상위 랭크된 섹터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지수는 좀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종별로 순환매들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사실상 뭐 너무 공포감에 휘둘리시기보다는 이제는 좀 시장이 좀 재편되는 과정 중에 현재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번 주는 또 우리나라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또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는 시장의 좀 변동성이 좀 큰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좀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을 보이고 난 후에는 다시 한번 좀 시장이 주도주를 좀 찾아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가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이 안에서 업종 순환매가 계속해서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도 제약바이오주와 게임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는데 이들 섹터들이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눌려 있었던 그런 업종인 만큼 또 앞으로의 순환매 움직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이번 주도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또 하나하나의 종목 고민들 있으실 텐데 잠시 후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전문가님의 공략주 수익률 AS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먼저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죠. 9월 5일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로봇주, 로보스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만 원 이상까지 또 상승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고 고가 기준 수익률 17% 기록을 했는데요. 다만 오늘 로봇주들이 좀 하락을 한 만큼 다음 스텝 전략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역시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한신기계입니다. 한신기계는 꾸준하게 상승세 이어나가면서 고가 기준 수익률 13.98%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종목에 대한 다음 전략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로보스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스타 역시나 로봇주인 만큼 굉장히 잘 갔어요, 전문가님. 네. 여기에서 좀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로봇주들 중에서도 좀 덜 오른 종목들은 추가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목표가를 38,000원 잡아드렸고 일부는 좀 한 4만 원선까지 또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만 원 좀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다가 재차 눌린 모습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또 공략할 수 있는 기회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로봇에 대해서 제가 특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라고 했던 흐름들은 생산 라인에 좀 사용되는 로봇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공장 생산 라인 설비에 들어가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모멘텀을 같이 엮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모멘텀은 여전히 좀 유효한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로봇주들이 상승세를 계속 만들어 주다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거쳐서 이제 목표가는 도달하고 다시 눌리는 모습이 나타나줬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이제 두산 로보티스가 기관 수요 예측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IPO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기대감에 의한 상승세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살짝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지만 사실상 다시 한번 또 공략할 수 있는 기회들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제가 제시해드린 매수 가격보다도 좀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관 수요 예측이 내일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그 이후의 흐름들에서 좀 조정이 나오는 자리에서 저점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자리를 좀 잡아간다라면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수급들도 살펴보시면 3거래일 동안 개인들이 매도를 했고 그 물량을 좀 외국인이 받아간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조정 자리에서 외국인이 샀다라는 건데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는 다시 한번 목표가를 38,000원을 잡아서 재공략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이니까요. 관심 종목에 지우지 마시고 관심도 네. 살펴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로보스타 일단은 좀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지만 또 앞으로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재공략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신기계입니다. 한신기계는 이제 8월 말부터 꾸준하게 좀 반등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정님? 이 종목은 제가 단발적으로 한번 번쩍 할 때 좀 매도를 하자라고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목표가를 좀 길게 잡아드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목표가가 근데 5,700원 정도에 터치를 해주고 다시 조정이 나온 모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보스타는 로봇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순환매격으로 좀 접근을 해드린 종목이고 한신기계는 소형 원전, 즉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로보스타는 차트가 좀 살아있는 모습이지만 한신기계는 아직까지 역배열 상태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길게 보기보다는 짧게 좀 실현하는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결국 물량 소화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의 저항대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다시 이 종목 역시 좀 지속적으로 재공략 자리도 잡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드린 가격에서 한 14% 정도 가까이 나온 수준인데 다시 한번 이 수익률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특히나 지금 현 정부에서 지속적인 이 소형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200일선을 좀 돌파시키는 즉 6,000원을 좀 넘어가는 흐름들까지 좀 보실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니까 추격 매수만 하지 않고 지금은 사실 시장 자체가 추격 매수를 하면 좀 물리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지 않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 또 실적이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조정 자리에서 관심을 갖고 다시 재매수 자리로 잡아볼 수 있다. 로보스타와 한신기계 마찬가지로 수익도는 우리가 실현했지만 네. 다시 한번 또 공략 자리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신기계는 단기적인 전략으로 또 매도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하지만 역시나 다음 기회를 또 잘 살펴보시면서 다음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로보스타와 한신기계 두 종목에 대한 수익률 AS 시간 가져봤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또 고민이신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받고 싶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 누르시고 참여 코드 3258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실전 매매 기법 영상 오늘도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요. 선물 함께 받아보시고 공부해 보시면서 또 똑똑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또 종목에 대한 또 자세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최근에 주목을 하고 있는 쪽이 금융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주들도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고 반도체 주들도 이게 갈든 말든 안 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좀 살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 금융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업종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금융주에 대해서는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은행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든가 뭐 증권 관련된 종목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금융주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사실 뭐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금리가 인상 기조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도달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인하 단계로 갈 때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지주사들, 금융주사들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주들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에는 좀 배당을 노리고 좀 들어오는 자금들도 상당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갈수록 좀 배당은 확대되는 구간에 놓여 있고 사실상 지금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역시 지금 상황에서 지수의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기에는 쉽지 않은 자리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한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우리가 뭐 금융주와 경기 민감주 대체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지만 투자 성향을 좀 파악을 하시고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금융주가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지금 화면 보시는 것은 KB금융인데 많이 올라왔죠. 바닥까지 네. 많이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6만 원짜리나 6만 5천 원짜리를 향해 가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좀 박스권에 좀 갇힐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또 배당이라는 또 수익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신다라면 금융주는 뭐 괜찮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좀 잡아보시고 장기 투자 관점이다 하시면 금융주 매력적인 종목이 될 거고요. 하지만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종목이다라고 하신다면 금융주가 지금 뭐 큰 메리트를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금융주는 또 워낙에 또 무거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배당주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좀 어느 업종, 어느 쪽 섹터를 매수 좀 접근 가능할지 어느 쪽을 보고 계실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 있죠. 뭐 조정이 나오긴 했으나 다시 또 순환매격으로 흐름들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좀 많은 섹터들이 좀 나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반도체 업종도 삼성전자가 지금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흐름들을 볼 때는 추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좀 반도체 흐름들에서도 보시면은 뭐 자율주행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또는 인공지능 관련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좀 공략할 수 있는 흐름들은 충분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당분간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박스권에 갇히면서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화면에서 보이시듯이 지금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들은 저는 앞으로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지수는 뭐 한 0.23% 정도 상승권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종목 개수는 뭐 한 1200개, 1300개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저는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로봇주들도 저는 여전히 좀 관심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IPO도 뭐 진행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좀 밀려 그러니까 상장되기 전에 좀 밀려내린 모습들이 나타나 주지 않았습니까? 최근 흐름들을 보시면 코스닥의 시총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위까지 올라갔다가 네. 지금 현재 8위로 좀 밀려난 모습이거든요. 근데 과거의 흐름들을 보면 이게 거의 지금 뭐랄까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점을 형성했다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에코프로 비행도 절대로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느 선에서 좀 머물렀다가 다시 상승세를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라는 것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실적도 실질적으로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했듯이 로봇 섹터도 그 하나의 섹터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IPO를 실제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음 주에 아마 청약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균등 배분이 됐든 뭐 비중 배율로 받을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흐름들에서 좀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로봇주들이 눌림목이 나온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다른 로봇주들도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뭐 자율주행이나 AI 관련 테마와 함께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산 로보틱스 또 IPO 절차, 청약에 참여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으니까 다음 주에 일반 청약이 진행이 되는 만큼 또 스케줄 확인해 보시면서 이 또한 함께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기존의 주도주였던 반도체나 2차 전지주들이 최근에 좀 확실히 특히 2차 전지주들 꺾이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제 100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오늘 종가가 93만 원,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50만 원 선 무너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박스권에 좀 갇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 빈자리를 좀 어떤 섹터가 채워줄 수 있을지 다음 주도주는 뭘로 좀 보고 계실까요? 제가 최근에 좀 눈에 띄는 업종은 바이오 섹터예요. 네. 바이오 섹터가 짧게는 2년, 뭐 길게는 한 4년 동안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그나마 2년인 종목들은 뭐 코로나 백신 관련된 종목으로서 한번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움직였지만 그 외에 바이오주들은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밀려내리는 모습이 나타나줘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제약 바이오주였는데 지금 전부 2차전지 종목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로봇주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에 같이 따라 올라오는 종목은 그저 바이오주들이 서서히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를 드렸던 종목 중에 차백신연구소를 좀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종목인데 좀 최근 차바이오 그룹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차백신연구소뿐만 아니라 차바이오텍이라든가 뭐 CMG 제약 이런 부분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상승을 했다 좀 조정을 좀 받은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주봉이나 월봉 상에서 거래량이 좀 돌아서면서 턴어라운드를 좀 만들어온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오 섹터들의 순환매들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를 좀 본다라면 한미약품도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권에서 좀 시세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올해 4월 달부터 그 다음 8월 달 이런 거래량들이 좀 붙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국면이 좀 넘어가고 이제 좀 하나의 섹터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차바이오 그룹과 뭐 한미약품을 제외하고도 지금 뭐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그다음에 면역항암제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바이오 섹터들의 상승세가 바닥권에서 좀 휜상치 않게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우리가 2차전지도 뭐 한 번에 꺾이진 않겠지만 순환매격으로서 본다라면 로봇, 반도체, 뭐 바이오 이런 쪽에 대한 섹터들은 관심을 가지시면 하반기 좀 투자 전략으로서 좀 굉장히 좋은 전략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예, 그 점 참고해서 바이오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주목해 볼 만한 섹터 바이오주에 대한 또 자세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바이오주 내에서도 워낙에 또 개별적인 섹터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특히 또 차바이오 그룹이라던가 한미약품에 대한 또 이야기 전해드렸으니까요. 또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분석들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주목됐던 업종에 대한 자세한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는 문자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이니까 고민 있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3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57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 매수가가 3,600원에 비중은 10%. 주식 투자 너무 어렵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 오늘 2% 하락을 하면서 3,45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장중에 5%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수익권 잊혔다가 밀리면서 다시 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아가방 컴퍼니 저출산 관련주이기 때문에 역시나 뭐 정책 이슈나 이런 테마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곤 합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오늘 아가방 컴퍼니를 보면은 네. 뭐 상당히 좀 강하게 출발을 했다가 시가의 고점을 형성하고 좀 밀려내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뉴스를 보면은 자사주 매입이 좀 진행이 됐어요. 1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전일 시간에서 좀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 재차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개별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뭐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연속성을 보이는 모멘텀은 아닐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 저는 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아가방 컴퍼니도 보시면 바닥권에서 8월 달에 좀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는 모습들을 보였고 3,750원 자리에 좀 고점이 형성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지만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좀 돌파 시도하는 흐름들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을 끊임없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정책주로서의 좀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임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지난 고점 대비 좀 중심 가격, 즉 저항대가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좀 이 자리가 계속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눌림목이 나온 자리를 이용해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자리는 한 3,350원 정도 자리가 될 거예요. 그 정도 자리가 들어오면 분할 매수를 했다가 평균 단가를 좀 맞춰보시고 결국에는 전고점을 좀 넘어서는 자리를 좀 가져가 보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큰 상승을 좀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가가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하고 밀려버리다 보니까 또 다시 한번 실망을 하셨겠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량 소화를 하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눌림목 시에는 좀 비중 확대도 가능할 거고 전고점을 넘어서는 수익권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를 해드렸고요. 수익 전환도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함께 흐름 살펴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29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엠로이고요. 매수가가 93,000원에 비중 15%. 오늘 많이 내려갔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엠로가 오늘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모두 7% 정도 하락 마감을 하면서 오늘 종가가 76,4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또 AI 모멘텀으로 엮이는 종목이고 또 삼성 SDS가 인수를 하면서 주목이 됐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AI랑 로봇 섹터가 오늘 아무래도 또 매물을 소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하락세가 나왔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지금 엠노 같은 경우에는 뭐 AI 의료 쪽도 같이 함께 엮이다 보니까 좀 상승세가 이미 많이 나온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삼성 SDS의 인수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죠. 2023년도의 상승만 보더라도 2023년 초에는 13,000원이었던 가격이 9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서 최근 상승은 AI 관련된 종목이 다시 상승이 나왔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전고점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높은 가격으로 매수가 되신 게 아닌가 싶어요. 93,000원이면 저는 거의 뭐 전고점에서 매수가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매수 접근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리에서 접근을 하셨다라면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이 종목이 지금 SDS에 인수가 되고 사실 실적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목의 실적들을 살펴보면 전망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연간 한 6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5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9,200억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대비 고평가는 분명해요. 물론 삼성 SDS에 대한 인수, 이 부분들이 엄청난 또 호재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라는 건데 그런 점을 감안해보면 살짝 눌림목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그렇게 또 다시 한번 상승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조정이 기술적으로 보다도 7만원 하단 자리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혹여나 좀 평단가 높은 것을 좀 만회하시기 위해서는 저는 조금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7만원짜리와 6만원 사이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횡보를 해주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면 그때 가서 좀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좀 맞추시거나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종목 자체의 전망은 좋지만 좀 매수가 좀 상투를 잡은 게 좀 아쉽다라는 네. 점에서 이 잘못된 좀 잘못 이게 좀 메꿔진 것이 좀 풀어나가는 흐름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종목의 모멘텀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좀 분할 매수 기회를 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엠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동안 하나하나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QR코드 그리고 문자 통해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실전 매매 기법 영상 오늘도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릴 예정인데 전문가님 이 선물 또 어떤 선물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뭐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제가 교육을 해드리는 뭐 방법으로 기법으로 좀 공략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하셔야 되는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가는 방법들도 좀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섯 강으로 걸쳐서 30분 정도의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셔서 좀 보실 수 있겠고 사실상 좀 그전에 내가 잘못해왔던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영상인 만큼 꼭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기법인 만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다섯 강으로 이루어진 선물입니다. 받고 싶은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 3258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해인, 매수가가 6,792원에 비중은 6%, 대응 부탁드립니다. 시외에서 조금 오르고 있네요. 라는 문자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자, 해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는 5,83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7월 저점 대비 살짝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건설기계 관련주이다 보니까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런 이슈들로 함께 움직이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앞으로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볼까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모멘텀을 좀 보이는 종목이고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 저점은 좀 확인이 된 상태고요. 최근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일론 머스크도 스타링크를 끊었죠. 이제 더 이상 뭐 확전되는 걸로 좀 봐갔으면 좋겠다라는 발언들을 하면서 스타링크를 끊기도 했고 또 그런 거에 비해서 또 러시아는 또 북한 김정은을 만나서 또 무기 공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뭐 러시아는 한 달 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뭐 1년, 2년 가까이 가는 보수들이 나타나주다 보니까 재건 관련된 종목들 역시 좀 힘을 못 쓰는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비중이 많지 않으신 상황에서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뭐 매수가가 조금 높긴 하지만 저는 뭐 그 정도 가격대는 뭐 충분히 넘어설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재건 이슈는 뭐 한 번에 상승을 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종목들은
뭐 지지부진하게 추세로 가기보다는 좀 모멘텀을 좀 받아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 종목의 실적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 상황이니까 뭐 실적에 기대기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1, 2분기 실적이 작년보다는 좀 나은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따지고 보면 주가는 좀 과도한 하락세는 분명하다. 그래서 현재는 좀 바닥은 좀 확인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조금 여유롭게 보신다라면 좀 분할 매수도 가능은 할 거예요. 그렇지만 뭐 재건 이슈가 언제 될 거냐, 언제 그러면은 실제로 재건이 이루어질 거냐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도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도 높지 않으시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좀 홀딩을 하셔서 갑자기 좀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들어오면 저는 7,000원도 넘어서는 흐름들도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한 7,500원 선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좀 홀딩 관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임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7,000원 이상 또는 7,500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제시해드린 가격대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25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인크로스이고요. 매수가가 14,46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대응이 너무 어렵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응이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광고 관련주로 2분기 실적이 또 굉장히 좋지가 않았고요. 또 그 이후에 하반기에는 회복 기조가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또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오늘 11,000원으로 마감을 했고 좀 반등의 기미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좀 볼까요? 이 종목은 SK텔레콤과 좀 연관돼서 움직이는 광고 기획사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디어 랩 쪽을 활용을 하고 있고 SK텔레콤의 또 AI 기술을 접목한 문자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랄까요? 좀 컨텐츠주들과 함께 같이 좀 힘이 없는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속적으로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뭐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다라기보다도 수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시장 자체가 막 시장이 좋지가 않지 막 엄청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종목이 압축돼서 움직이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그 외에 소외받는 섹터들은 철저하게 좀 소외를 받아버리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좀 상당히 좀 대응 자체가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경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뭐 조정은 다 나왔습니다. 뭐 거의 다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상황이죠. 뭐 2019년도, 20년도 가격까지 거의 다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는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10,000원 자리는 좀 지켜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도 되돌리는 자리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굳이 지금 자리에서 손절매하는 것은 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다행인 점은 뭐 실적까지도 뒷받침이 못 돼준다라면 정말 가능성이 좀 낮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실적은 좀 뒷받침이 되고 특히나 미디어랩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하게 움직이려면 컨텐츠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같이 붙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쪽에서 함께 좀 매출단이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아직은 좀 홀딩을 하셔야 될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는 좀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인크로스는 조금 더 가져가 보는 전략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장중에도 또 중요한 이슈와 뉴스 흐름들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해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3258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실전 매매 기법 영상 또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 보고 또 공부도 해보시고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또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65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코미코, 매수가가 58,000원에 비중은 15%.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코미코 오늘 1% 정도 하락 나오면서 5만 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의 이제 소부장주인데 앞서서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굉장히 또 강한 흐름이 나왔었고요.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코미코는 반등 가능할지 더 하락을 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 하시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 얘네가 지난 5월 달에 또 유상증자까지도 함께 하면서 주가 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4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의 상승세가 좀 강하게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의 흐름들에서 이제 헤드앤숄더형으로 주가가 좀 하락한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떨어지는 모습들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현재 구간에서 이제 5만 원대에서는 좀 강력한 좀 지지대가 좀 형성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도 뭐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온 모습이지만 여기에서 마찬가지죠. 대부분 요즘 종목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고점에 형성된 전고점 자리에서 하단 자리까지 선을 이어서 4등분선을 잘라보면 중심 가격을 못 넘어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하락세를 못 벗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조정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매물 소화가 필요하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물려있던 물량들이 올라왔을 때 왼떡이하고 이제 매도를 해버리는 경우가 나타나주다 보니까 매수세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뚫고 가지를 못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는 거죠. 그래서 재차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전저점으로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봐요. 한 5만 원짜리에서는 지지대를 좀 형성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5만 5천 원을 좀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손절매를 해버리시면 뭐 10%도 넘는 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섣부른 손절보다는 좀 반등권을 좀 노려서 5만 5천 원짜리에서 좀 강도를 확인하고 그때가 정리를 할 수도 있지 않으실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매수가도 좀 기다려볼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니까 홀딩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코미코에 대한 또 홀딩 전략, 보유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도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501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고요. 2만 1000원의 비중이 35%,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 종가 19,07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희망을 가져도 괜찮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자리에서 좀 반등은 저는 강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8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모습이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동안에 좀 사실 반등 다운 반등도 없었는데 이런 거래량과 함께 저는 반등이 많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량은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저는 뭐 너무 힘드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를 넘어가는 흐름들을 노리셔서 22,000원 이상권도 한번 지금은 전 노려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네. 눌림목 자리에서 매도보다는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기다리시느라 좀 힘드실 텐데 충분히 또 수익권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전망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드린 또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공략주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로는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치료제를 연구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파미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모멘텀도 모멘텀이지만 실적도 견조한 바이오 회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2공장을 좀 증설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고 3공장에 대한 신설도 좀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생산 파이프라인을 좀 늘려나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주들의 수급들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모멘텀을
충분히 좀 받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간경변 줄기세포 치료제인 셀그림 LC가 또 임상 3상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좀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과 또 리보핵산과 유전자 치료제를 좀 개발하면서 이게 좀 확 좀 생산 늘려나가면서 좀 실적에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격대가 상당히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파미셀이 사실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해왔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자리에서 오늘 사실 제가 가격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퍽 쳤다가 좀 떨어진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매물 소화하는 과정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내일 시초가도 공략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한 7,500원에서 7,400원 사이 그 정도에서 좀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는 더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가격대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과 동반해서 상승세가 나온다라면 일단은 8,500원 선 흐름들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6,600원 전저점 자리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좀 단발성 시세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제약바이오주 파미셀이었습니다. 1차 목표가 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6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또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홈센터홀딩스라는 종목인데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도 다시 한번 좀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레미콘과 이제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신공항 관련된 종목입니다. 신공항 관련된 모멘텀은 저는 뭐 올해 말부터 내년은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국토부가 이제 TK 신공항 건설 추진단을 9월 달에 좀 출범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추진이 이루어진다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TK 신공항에 대한 건설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을 좀 뒷받침해주는 부분들이 최근 2024년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5,363억 원이 좀 확보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공사에 들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항이 공사가 들어가면 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그 주변 도로까지도 다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좀 하나의 좀 정책적인 슈팅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마도 가덕도 신공항 쪽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저는 뭐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시면 바닥권에서 좀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저점을 좀 확인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이 검은색 선이 120 이동 평균선인데 그 자리를 올려놓고 끝났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이제 좀 상승 전환 가능성을 좀 열어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300원 이하권에서 좀 잡아 본격적으로 좀 물량을 늘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시초가 이하권서부터도 좀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1차 목표가는 1,400원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만 네. 일부러 좀 매도를 하시고 좀 더 탄력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주면 그 이상권까지도 좀 돌파하는 흐름들도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손절가는 1,200원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홈센터 홀딩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또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서 전략을 제시해드렸고요. 또 정부 쪽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정책 모멘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시고 목표가 1,400원으로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략주 파미셀과 홈센터 홀딩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방송에서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4시 방송에 다시 오셔서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 그리고 문자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